저에게 바로 공양이란 정성이었습니다. 엄마 손맛이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오감 만족입니다. 나온다! 나온다! 와우! 김치는 이 김치랑 같이 국물 좀 싱거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뭔데? 뭔가 풍미가 맛있죠? 맛있죠 언니? 상큼한 게 어우 여러분 드디어 공식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된장찌개죠? 통장국이에요. 된장하고 고추장 같이 들어가는 거.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죠 지금. 야. 너무 약간 정갈하게 맛이야. 여러분 사진 이쁘게 많이 찍어주세요. 지금 들린 메뉴는 단미라고 해서요. 저희가 씹는 맛이 좋은 네, 입맛에 씹는 맛이 좋은 메뉴고요. 다음엔 메인 요리인 육미산 연잎밥. 아,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네, 다음에 있는 메인인 연잎밥이 준비될 거예요. 아~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그럼 공깃밥이 아직 없는 거죠? 네, 저희 공깃밥 대신 연잎밥이 연잎밥 바로 나왔네. 한번 맛을 볼까요? 보이 토장국? 특이하다. 한 번도 안 먹어본 맛. 닭강정 맛이랑 똑같은데? 씹는 맛을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 손을 딱 씹는데 부들부들한데 뭐가 아직 계속 씹혀서 아까 아침에 갔던 한국 사찰 음식 체험단? 체험관. 거기서 이걸 다 만들어볼 수 거기 배울 수 있어. 만들 수 있지. 만들어볼 수 있지. 거기서 뭐 했어? 거기서 만드는 것도 제가 체험하는 곳이라 보고 왔어요. 옆에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만들고 싶은 음식 레시피가 다 나와요. 기계? 네, 종이로. 몇 그램씩 나와 있어서 뭐 관련된 재료 몇 그램씩 다 나와요. 닭강정 만들고 싶다. 그럼 닭강정 하면 딱 종이로. 닭강정? 닭강정이요? 닭은 안 될 거예요? 아, 너무 멀리 닭은 안 될 거야. 내가 알기로 닭은 안 돼. 만드는 것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사찰 음식 체험관인데 여기 설명해 주실 분이 앞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사찰 음식 맛 말 그대로 사찰 음식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이에요. 아, 네네. 그 요리하는 곳이라고 하시면 되네. 이렇게, 네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정도 돼요? 여기서 하는 음식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음식이? 배울 수 있는 요리를 물어보신다면 조금 있지 않아요? 430만 원. 아, 그래서 네. 아, 고기 안 들어간 걸로? 아, 네. 와. 메인. 와. 뜨거우시죠? 아, 괜찮아요. 지금 올려드린 건 유미상이라고 하고요. 하루 동안 지치고 쌓인 스트레스 및 피로를 낮게해주는 음식이래요. 와. 바로 오픈해서 드시면 되고요. 음행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향이 진짜 좋네요. 네. 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쫀득하게 생겼네. 이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콜라. 그래서 딱 일단 봤을 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각적으로 뭔가 눈으로 한번 먹고 향으로 한번 먹고 물 한 번 준비한 멘트. 아 이게 진짜 홍시 느낌이 나네. 진짜? 그쵸? 홍시 냄새가 나고 홍시 맛이 나요, 김치에서. 짠데? 짜요? 언니 짜나치라서. 어? 아니, 넌 어디 갔다 왔어? 아, 나는 1층 둘러봤는데 거기에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언니. 뭐? 1층에 입구에 옆에 보면은 VR 체험 기계가 있거든요. VR 있어? VR? 건물을 따로. 아, 잘해 볼 수 있는 거.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미륵동 대불 뭐 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템플스테이 하는 곳도 다 나와요. 그리고 주요 그런 데는 이제 VR로 들어가서 보면은 360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광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럼 선물! 기프트! 예, 선물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고. 여기는 그러면 판매하는 상품이... 이건 뭐예요? 너무 귀엽다. 이건 저희 이제 샘플 시스템이 관련해서 네. 이런 네 가지 컨셉으로 네. 캐릭터를 만들어봤어요. 눈을 감고 명상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의 아~ 캐릭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 지금 1층, 2층 그리고 아까 전에 길을 못 찾아서 3, 4, 5 다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1층에는 홍보관, 2층에는 아까 우리 그거 촬영한데 5층이 여기 레스토랑. 여기가 사찰 음식 교육관 향적 세계라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저희가 2층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찰 음식 교육관 향적 세계입니다. 향적 세계는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사업단에서 최초로 최초로 시작한 그 사찰 음식 교육관입니다. 아, 약간 자격증 같은 걸 따려고 하면은 네. 사찰 음식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시면은 초급, 중급, 고급 모두 다 이수하셔야 되시고요. 고급까지 수료를 하시면은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아, 시험이 네. 있어요? 한 건물 안에서 다 즐길 수 있는 그 건너편에 조개사 있잖아. 그러니까 절 갔다가 여기 와서 또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체험도 하고 건강? 차등지 아니야? 건강지?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다 있으니까 내 앞에 조리 그렇다면 불교에 대한 거 다 있어. 뭔가 다들 다른 절에서 다른 템플 스테이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약간 소중하게 말하는 거야. 아, 진짜요? 나는 이러면서 그게 이 사람들한테 되게 소중한 순간이었나 봐 라고 진짜 한 머리에 추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나도 그래서 나 딱 내 남들 얘기 들을 때는 아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부심이 있잖아. 어, 보여서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커피도 먹고 팔찌도 받고 보현사 템플 복은 진짜 예뻤어. 이거 봐, 90 나온다 또. 우리 보현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격? 아니 거기 입소해 너도. 사람 다 주세요. 여기 음식은 생각보다 감도 잘 됐고 맛있고 일단.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방송이 너무 느껴져. 음식 하나하나 소중해. 이렇게 이렇게. 소중해. 소중해. 이 색깔도 너무 예뻐서. 준비해왔어요. 눈으로 한번 먹고 향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먹는. 막 요리하다가도 이렇게 딱 이런 데 올려갖고 하고 와야지. 싹 은근슬쩍 닦는 거. 그냥 닦으면 안 돼. 은근슬쩍 닦아야 돼. 은근슬쩍 닦아야 돼. 법주사 갔을 때는 혼자서 다 체험하고 다녔는데 오늘 여기서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처음에 좀 대화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또 새로운 인연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또 막상 끝날 시간 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려서. 근데 그때도 아쉬웠거든요. 템플 벌써 끝났어? 근데 오늘도 또 되게 아쉽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아쉬워요 지금. 마무리가 이거여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소중했어. 여기도 너무 감사하고 저랑 같이 식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악수나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잡고